코로 남은 자슴 이식 피해 대처법엔 구분법. 코로나 스미싱 대처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스미싱 주의.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1332 즉시 연락하세요.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 내에 인터넷 주소를 누르게 하여 개인정보 등을 탈취해가는 범행 수법. 클릭을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 링크 포함되어 있다면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조심하세요. 스미싱 문자 구분법. 정상 안전 안내 문자. 서울시 재난대책본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계 단계로 격상 중 중국 방문 후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시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와요. 스미싱 의심 문자 웹 발신. 국내 코로나19 급속도로 확산 확진자 이동 경로 확인하기 www.covidnet.com 이런 건 조심하세요. 정상적인 안전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클릭을 유도하는 인터넷 주소 URL이 있다면 의심하세요. 스미싱 피해 대처법.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연락하세요. 경찰 금융감독원 1332. 스미싱 피해 대처법. 1.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알 수 없는 출처 앱 설치 제한 2.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3.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 내 URL 주소 클릭 금지. 약정 없고 피해 없는 선불폰 사용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 율곱8282 카톡 채널 알파 선불폰 010-6837-8282.